네,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듯이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사이토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700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 CJ 오너 일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네. 정확히는 CJ 그룹 회장 이재현의 막내 동생인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이 사이토젠 투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토젠은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상태인데 아직 납입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엑셀시아 캐피탈 코리아라는 사모펀드에서 납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 미뤄졌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미뤄진 거고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그래서 이번 달 15일까지 또 CB 대금 납입은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미뤄졌습니다. 네. 자, 그럼 원래 엑셀시아 캐피탈 코리아였는데 지금 연기가 되면서 지금 네. 제3자 배정 대상자가 이 재산 홀딩스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엑셀시아 캐피탈 코리아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로 알려졌는데요. 납입일이 연기가 되니까 이재환 올리브 네트워크스 대표의 자산 관리 회사인 재산 홀딩스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아, 자산 관리 회사라서 재산 홀딩스인가요? 네네, 재산 아, 홀딩스. 네. 그런데 이제 이재환 대표와 이 사이토젠의 지분 관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약 3년 전에 어센트바이오 펀드에 투자를 해서 현재 사이토젠의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이토젠의 최대 주주는 창업주 전병희 대표가 지분 20.11%를 보유하고 있고, 2대 네. 주주가 어센트바이오 펀드로 20.03%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둘 네.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어센트바이오 펀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조금씩 사이토젠 지분을 늘려왔고요. 2021년 12월에는 잠시 동안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이오 업계에서는 CJ가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해서 사이토젠 경영권을 인수하려 한다.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창업주 전병희 대표가 이제 CB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다시 최대 주주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이토젠 전병희 대표랑 어센트바이오 펀드 지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이달 12월과 내년 3월에 각각 납입이 완료되면은 이재환 대표가 사실상 사이토젠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이토젠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재환 회장이 지금 이렇게 지분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엑셀시아 캐피탈 코리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 회장과 관계가 없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드러난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엑셀시아에 이 대표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취재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확인은 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엑셀시아 안에 이재환 대표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난 7월에 저희 이데일리에서 단독 기사를 하나 냈었는데 이재환 대표가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CJ 올리브영 지분을 담보로 걸고 대규모 펀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이오 기업이 사이토젠 이라는 이제 말이 돌았고요. 이 네. 펀딩이 지금 엑셀시아 코리아로 이어져서 엑셀시아가 투자하려는 거다. 이런 분석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엑셀시아가 지금 사이토젠에 대한 그 공동 경영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건데요. 엑셀시아는 원래 납입이 예정대로 이제 지난달 30일에 됐었다면 바로 31일 날 주주총회를 열고 엑셀시아 관계자들을 대거 사이토젠의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딩이 안 되면서 이런 안건도 이제 의결이 안된 거고요. 또 이날 사이토젠의 이제 주주총회에서 최광석 전 GLK 인터내셔널 대표라는 분을 사외이사 선임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사이토젠과 엑셀시아 간의 공동 경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안건이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젠한테 제가 이재환 대표와 엑셀시아의 어떤 관계를 좀 물어봤더니 엑셀시아 배후에 이재환 대표가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 다만 엑셀시아 측에서 우리 사이토젠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나아가려는 사업 방향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엑셀시아가 만약에 예정대로 납입을 한다면 우리가 사업 시너지를 가지고 우리도 원래 하려던 사업을 계속 이제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엑셀시아와 이재환 회장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이재원 회장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토젠도 이번에 유상증자가 해결이 돼야 좀 한숨을 놓는다고요? 네네, 지금 사이토젠의 재무 상태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회사의 법인세 차감적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은 187억 원, 자기 자본은 57억 원을 기록했는데 자기 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약 328%로 네. 거래소의 기준인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의 사업 연도를 포함해서 3년간 2회 이상 자기 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으면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했고 3년의 유예 기간을 이제 거쳤고 예. 이 기간이 2021년에 끝나서 지난해부터 이 법차손 비율 50% 이제 대상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328%라고 훌쩍 넘겼기 때문에 올해도 이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내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사이토젠의 현금성 자산이 62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이제 유증이 반드시 돼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이토젠도 상당히 급한 상황이건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재환 회장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이토젠을 인수하려는 분위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사이토젠의 그 액체 생검 사업 분야가 좀 유망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이 회장이 이렇게 좀 공을 들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체 생검이요? 네네.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혈액 안에 순환 종양 세포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 생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액체 생검은 이제 혈액을 통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보통 암 환자의 혈액을 보면은 순환 종양 세포라고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세포는 암 전이의 원인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매우 극소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 잡아내기 힘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이토젠은 이제 독자 개발한 칩을 이용해서 이 순환 종양 세포를 이제 분리해내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생검을 굳이 하지 않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암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물론 아직은 조직 생검을 100%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액체 생검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업체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정확도도 그리고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 분야가 조금 주목을 받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토젠도 이런 분위기를 이제 감지를 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난해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안으로는 일본에도 법인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국립 최대 암센터랑 암 연구 사업을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물질 이전 계약도 체결을 해서 이제 국립암센터 병원의 암 환자 샘플에다가 이 사이토젠 플랫폼을 적용하는 이런 연구를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자, 사이토젠 액체 생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재환 회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지분 경쟁이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